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추위라는 동사입니다. 이 추위라는 동사는 불다란 뜻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바람이 불다란 뜻이 있고 입으로 힘껏 불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 따위를 이렇게 불다란 뜻도 있겠죠. 그 다음에 허풍을 떨다, 그 다음에 못쓰게 되다, 틀어지다, 허사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뜻들을 가지고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니? 그렇죠. 바로 바람이 불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펑.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라는 뭡니까? 불어오답니다. 그래서 추이라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쪽에서 바로 전치사구 종나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펑 종나边 추이라이 러. 러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시什么什么的 형태, 바로 이미 발생한 동작을 강조하는 그 시什么什么的 형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风从哪边吹来的? 한번 더. 风从哪边吹来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by샤워더를 문장 끝에 넣어서 뭘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발생한 동작 혹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 동작을 강조해주는, 바로 그 동작의 지점이 어딘지를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风从哪边吹来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문이 바람에 열렸어. 역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문이 바람에 의해서 열림을 어떻게 됐습니까? 당했겠죠. 바로 뭡니까? 빼자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먼, 그 다음에 열렸어. 추이카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에 의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베이펑. 읽어보겠습니다. 먼 베이펑 추이카이라. 한번 더. 먼 베이펑 추이카이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베이자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이펑. 바로 뭡니까? 바람에 의해서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추이 불어서 열렸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빼자문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동사 뒤에는 항상 기타 성분이 따라와야 된다. 이 문장에서의 기타 성분은 바로 결과보 카이가 왔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먼 빼이펑 추이 카이라.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불어서 껐어. 그것은 바로 입으로 힘껏 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빠자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타. 그렇습니다. 바로 등불을 빠등 그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불어서 불다 추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껐습니다. 바로 결과보 추이 미엘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타바등 추이 미엘러. 한번 더. 타바등 추이 미엘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우리는 빼자문을 봤습니다. 빠자문도 역시 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기타 성분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추이 불었어요. 불어서 등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는 미에 바로 꺼졌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볼까요? 타바등 추이 미에라.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훅훅 하며 풍선을 불고 있어. 역시 입으로 힘껏 부는 겁니다. 그는 풍선을 불고 있다. 바로 추이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추이저 이름 뭡니까? 불고 있는 그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선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치치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훅훅 하며 어떻게 하죠? 후후더. 이렇게 표현하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 후후더 추이저 치치우. 한 번 더. 타 후후더 추이저 치치우. 좋습니다. 보시면요, 추이저 치치우 이러면서 바로 주어는 타, 수라는 추이, 목적어는 치치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후후는 바로 뭡니까? 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후 이러면서 그 후후와 이 추이를 연결해주는 구조주사는 바로 두에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타 후후 더 추이 저 치치우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는 피리를 전혀 불지를 못해. 그렇죠. 바로 악기 따위를 불다란 뜻입니다. 그는 이 문장 보시면요. 주어는 뭡니까? 그는입니다. 수라는 뭐죠? 불답니다. 추이, 타, 추이, 그렇죠. 그 다음에 피리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디즈. 이러면 타, 추이, 디즈. 이러면 그는 피리를 분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수 있다는요? 그렇습니다. 바로 조동사 중에서 후이를 쓰면 되는 겁니다. 후이 같은 경우는 배워서 할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타 후이 추이 디즈 이러면 그는 피리를 불줄 안다. 그럼 불줄 못한다는 그렇습니다. 바로 부 후이 추이 디즈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전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전혀 같은 경우는 끔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끔번 부회 추이 디즈 한번 더. 타끔번 부회 추이 디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추이 같은 경우는 악기를 불다라는 뜻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국왕의 악대에는 300명의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있어. 자, 역시 악기 따위를 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주어는 악대에는입니다. 수로는요, 있다. 목적어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 또 요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대는 악대인데 어떤 악대입니까? 그렇죠. 바로 국왕의 바로 국왕의 위에 또 요런 어떤 런입니까? 300人 어떤 런이죠? 300个 추위위더런 이해가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国王的 乐队 有 300个 추위위더런 한번 더. 国王的 乐队 有 300个 추위위더런 좋습니다. 보시면은요, 바로 추위위 이위 같은 경우도 일종의 피리의 일종입니다. 피리의 일종으로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바로 란위 총슈라는 고사에서 가져온 문장입니다. 란위 총슈 무슨 뜻이죠? 재능은 없는데 이 무리들 속에서 같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고사 사자성어입니다. 뭐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시고 바이두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이 란위 총슈를 쳐보시면은 이 내용은 좀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风从哪边吹来的? 한번 더. 风从哪边吹来的?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문이 바람에 열렸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门, 被风吹开了. 한번 더. 门, 被风吹开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불어서 껐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把灯吹灭了. 한번 더. 他把灯吹灭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훅훅 하며 풍선을 불고 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타 후후 더 추이저 치치우 한번 더. 타 후후 더 추이저 치치우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피리를 전혀 불지를 못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타 근본 부회 추이 디즈 한번 더. 타 근본 부회 추이 디즈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국왕의 악대에는 300명의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国王的乐队有 300个 吹竹的人. 한번 더. 国王的乐队有 300个 吹竹的人.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见.